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원나라가 또 이게 저무는 듯 했는데 14세기 되면요 이제 또 이게 또 쳐들어와. 아, 정말 왜 이러니? 홍건적과 왜구. 근데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원명 교체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질서가 이 뒤바뀐 시기니까 거기서 파편들이 튀는 거예요. 어떤 그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주변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더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14세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홍건적들이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국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와우. 예, 안동으로 피신할 정도로 얼마나 급했으면 개경에 있는 이 국민왕이 안동, 경북 안동까지 왔겠어. 난리도 아니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왜구가요. 창내 엄청 왜구였던 그 창문 속에서 특히 남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은 그 쑥대밭이 된다고 보시면 쑥대밭.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까? 자, 그 과정에서 이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최영입니다. 여러분 알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최영은요, 진짜 군인이야. 진짜로. 정말 원칙주의자고요. 검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최영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산대첩이라는 거예요. 홍산대첩.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엄청난 승. 이 홍산은 지금으로 본다면 부여? 예, 그쯤 되겠습니다. 예, 그쯤에서 이 최영이 왜구를 격퇴시켰던, 아, 이러면서 이제 일약 스타로 또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진포대첩이라고 있어요, 진포. 진포는 지금 군산 쪽입니다, 군산 쪽. 예, 진포대첩은 뭐냐면, 최무선이 또 활약합니다. 이 최무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화통도감을 이끌면서, 화통도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약, 화포, 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화약, 화포. 이 화포를 가지고, 아, 진짜 뭐 그냥, 왜구를 그냥 막 때려 부수는 거야, 때려 부수는 거야. 빵빵빵빵 때려. 이순신이야, 이순신 완전히 그냥. 어? 이러면 진포대첩 큰 승리를 거둬요. 이때 이 진포대첩이 이제 군산 쪽에서 이 왜구들이 지금 뭐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완전히 뭐 화포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뿔뿔이 육지로 이제 도망치고 막 뿔뿔이 난리야. 근데 이들이 뿔뿔이 도망치면은 그 도망치는 곳곳마다 또이 백성들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을 추격해서 이 지리산 자락에서 이 왜구들을 그냥 완벽히 소탕했던 진짜 대단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황산 전투입니다. 황산 전투. 지리산 근처예요, 지리산 근처. 그러니까 이 진포대첩과 황산 전투는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때 이 황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 이성계. 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들은 최영과 이성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일약 스타로, 그냥 스타로 그냥, 예, 스타 장군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냥 영웅이지, 뭐, 영웅.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그들을 바로, 예,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예, 신흥 무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과 이성계 같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될 텐데,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원명교체기로 이제 접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나라가 엄청나게 파워가 세지는 거야. 명나라가, 명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바로 명이, 여러분들 왜그 쌍성총관부 철령 이북 지역 국민의힘이 탈환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철령위. 철령위 설치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와요. 통보를 해와요. 자, 이때 이 최영 장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왕이 이제 우왕이에요, 우왕.
우왕이었는데 실세는 최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우리 맛을 한번 보여줄게. 어디 감히 철룡이 우리가 어떤 일 보여줄게 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와우 와우 요동이 어떤 곳이야? 바로 고구려 땅 아닙니까? 그죠? 예, 요동 정벌을 단행하는 거예요. 우와 이제 최영이 이제 명을 내는 거예요. 이성계한테 지금 가서 요동을 정벌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이성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해인데 이걸 공격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 이성계가 회군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불가론이에요. 왜 명을 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사불가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불가론이라면 우리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 뭐 장마철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뭐 활수위, 장마철 활수위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회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군인이 말이지 명이 내려졌는데 그 명을 받들지 않고 회군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쿠데타예요. 이건 쿠데타입니다. 회군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온다? 이건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가지고 이성계는 바로 이 최영을 죽입니다. 네. 죽이면서 결국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왕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공양왕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바로 이 권문 세족들의 어떤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민왕이 시행했던 그 점유면역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히 뿌리내지 못하고 국민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완벽한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과전법. 권문 세력들의 어떤 그 대농장을 몰수하고 이 과전법을 시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 이렇게 되면서 정치 권력 장악했죠. 경제 권력 장악했죠. 네. 정치적 힘, 경제적 힘 모두 장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드디어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92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